청와대는 오늘 오전 러시아가 영공 침범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4시간 뒤 한국 조종사들이 러시아 군용기를 위협했다는 내용의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이 이번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정이 하루 늘어난 WTO 회의에서 조금 뒤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을 둘러싸고 한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미국 전자업계 단체들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는 글로벌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일 두 나라에 전달했습니다.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유정의 의붓아들은 몸 전체가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몰카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있었던 독도 영공 침범을 두고 러시아가 적반하장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이 공중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왜 더 긴장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만 해도 다 해결됐다고 결론짓는 우를 범했습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해온 러시아가 오늘 공식 전문을 보내 침범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조종사들이 비행 항로를 방해했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 비행을 했다며 오히려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어제 사건 발생 이후 줄곧 영공 침범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세르게이 코빌라슈 러시아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비행 기록까지 제시하며 한국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экипажи строго выдерживали заданный режим полета. По данным объек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рушений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не допущено.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입했다는 우리 군의 설명과 달리 영공 밖으로 지나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행동을 공중 난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한국군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서면으로 공식 항의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잡아떼기와 적반하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성급한 브리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 기자들을 직접 먼저 찾아와서 러시아가 어제 사과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과는 러시아의 대령급 무관이 한 말인데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로부터 러시아 대령의 개인 의견이라는 걸 보고받고도 성급하게 결론했던 겁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윤도환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초치한 러시아 무관이 영공침범은 기기 오작동 때문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영공침범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게 발표 요지입니다. 그런데 불과 4시간 만에 러시아 국방부는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러시아는 줄곧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청와대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하루 전 차성 무관의 발언을 러시아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겁니다. 국방부는 차성 무관의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보고했지만 청와대 발표에선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차석 무관의 입장만을 듣고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배치되는 사항을 발표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두환 수석은 러시아가 하루새 태도를 바꾼 것이라며 의도를 갖고 차성 무관의 발언을 소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사태 수습을 하려다 망신만당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네,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아는 국방부도 청와대 신경을 살피다가 그만 난처해졌습니다. 국방장관 명의로 성명을 내면서 러시아 비판은 빼버리고 일본만 비판했던 겁니다. 오락가락했던 국방부 태도를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러시아 영공 침범과 일본 독도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뒤 브리핑에서는 두 문장 분량의 일본 비판 입장문이 전부였습니다. 일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 러시아가 유감을 밝혔다는 청와대 발표 뒤 쏙 빠진 겁니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 설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일본에 대한 입장만 먼저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오래지 않아 추가 입장을 내야 했습니다. 국방장관의 입장문 발표 뒤 2시간 반 만에 러시아가 공식 전문을 보내 침범 사실을 부인하고 한국 공군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러시아의 입장을 서면으로 전하면서 실무 협의를 통해 러시아 주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결정은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은 아래 실무 부서에서는 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려다 국방부도 민망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어제 영공 침범은 본질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동해상에서 전에 없던 연합군사훈련을 벌였다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한미일 세 나라 뜻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해석이 가능하지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이달 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번 더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어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11시간 동안 함께 연합비행을 했는데 이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此次联合巡航旨在深化和发展中俄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进一步提升中俄两军战略协作水平和联合行动能力 그런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이달 말 중국과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함대와 폭격기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러시아 해군 창설 기념일과 8월 1일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일에 맞춰 양국 군사협력을 과시하는 차원입니다. 어제 두 나라 군용기가 함께 훈련한 것도 이를 위한 예행연습이었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은 아니지만 군사협력 협정 체결 교섭을 진행하는 등 최근 들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혼자서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의 입장하고 어그레시브한 외교정책을 내걸 때는 중국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결과고요. 실제로 중국은 오늘 국방백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 지역 전략 균형을 파괴했고 이익을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10월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불참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두 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 제재를 잘 지킬 것으로 보기 어렵겠죠.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이후 북한과 중국은 더 밀착하고 있다는군요. 권호혁 특파원이 북중 국경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중국 단둥세관으로 향하는 사람들. 세관 앞은 북한에 입국하기 위해 기다리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중국 매체들도 북한 관광보도를 쏟아내면서 관광 열기를 달굽니다. 북한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도 선양과 평양으로 가는 노선을 주 2회에서 4회로 늘렸고 중단됐던 따릉과 평양 노선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최근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조중 우이교에는 여행사 버스뿐만 아니라 화물차 수십 대가 오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일부 화물차는 타이어와 매트리스 등을 그대로 드러낸 채 북한으로 향합니다. 단둥 외곽의 한 상점에서는 북한 화장품과 약, 장신구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접경 지역인 단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북중 양국의 관광 협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둥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합심해 움직인 것은 한국과 일본이 균열된 사이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한일 무역 갈등 문제에 대한 회의가 지금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김윤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틀째 회의가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 회의장 앞. 우리 측 대표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실장이 단호한 표정으로 들어갑니다. 앞서 김 실장은 한일 여론전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자세로 열심히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논의가 이튿날인 오늘로 미뤄졌지만 일본 조치의 부당성 지적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일본 측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나섰습니다. WTO 協定との 관계で 문제になるような 措置ではないと 考えておりますので その点を 第三国には 分かりやすい形で しっかりと 説明していきたいと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 겁니다. 김 실장은 야마가미 국장의 발언과 관련해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 자기가 말하는 것이고 저도 아직 막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는 못했습니다. 김 실장은 세계 164개국 회원국을 상대로 직접 발언할 예정이며 일본 측도 곧바로 반론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곳에서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TO 제소를 앞두고 회원국들의 여론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각종 무역 규제에서 우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언론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은근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요구에도 일본은 앵무새처럼 종전 논리를 되풀이했습니다. 通常兵器キャッチオールについての法的根拠が不明確だと考えざるを得ません。 예정대로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오늘 자정 마감하고 각의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 움직임은 국내 여론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10명 중 7명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부정적 여론에 일본 정부도 신경을 쓰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채널A가 해외 언론 배포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모두 한국 때문이고 일본은 정당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쯤 각의를 열고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법 개정 절차를 끝내려는 것인데요. 그 전에 한일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텔, 퀄컴 같은 기업이 속한 미국 전자업계 단체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우리와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편에 선 겁니다. 이어서 이남희 기자입니다. 미국 반도체 공업협회 SIA, 인텔,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미국 유력 반도체 업체가 주도하는 단체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미국 전자업계 6개 단체가 일본의 세코 경제산업상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일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려를 전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IT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주장을 사실상 지지한 셈입니다. 미국 산업계가 일본 조치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을 찾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기업의 우려를 미국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할 계획입니다. 디램 가격이 지난 2주간 2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사례와 이런 것 통해서 관련된 인사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산업계의 우려가 미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이남입니다. 요즘 청와대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북선 모형을 한미 안보 회의 때 배경 장식으로 썼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점심 식사를 거북선 횟집에서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만난 존 볼턴 보좌관과 정의용 안보실장 뒤편으로 거북선 모형이 눈에 띕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북선이 놓인 것을 두고 일본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때는 독도 새우가 만찬 메뉴로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언급해 거북선을 갖다 놓은 거냐면서 한일 간 불필요한 자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의 이순신 장군 발언을 염두에 둔 겁니다. 전남의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91년부터 지금 위치에 놓여 있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도지사 모임을 위해 부산을 찾은 문 대통령이 거북선 횟집에서 점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은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유명한 집이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실장과 업무 오찬을 함께하며 중러 군용기 카디즈 침범, 한일관계, 호르무즈 해협 안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는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사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일본과 아베 정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반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40대 시민이 8년 동안 탔던 일본 자동차를 직접 부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 수입차를 탄 게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건장한 남성이 승용차를 쇠파이프로 내려칩니다. 이어서 앞유리를 박살내더니 지붕 위로 올라가서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쇠파이프로 차량을 마구 두드려댑니다. 순식간에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차체 이곳저곳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차량을 부순 남성은 다름 아닌 이 차량의 주인인 간판업자 손용진 씨. 8년간 타고 다닌 토요타 렉서스 차량을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망가뜨린 겁니다. 중고차 가격만 1,500만 원이 넘는 일제 수입차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냥 창피해갖고 저 렉서스를 타는 게 창피하다. 남들은 막 이런 동참을 한다는데 그래요. 손 씨의 가게가 있는 인천 구월문화로 상가의 상점 100곳도 일본 제품 불매에 나섰습니다. 노래방들은 일본 음반을 틀지 않고 식당들은 일본 맥주는 빼기로 했고 사케는 자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윤회 측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뜻으로 부서진 차량은 치우지 않고 일주일간 전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여기에 노동자 단체도 나섰습니다. 일본의 대표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우리에게 두 번이나 사과했지만 택배 노조는 유니클로 제품의 배송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옛 일본 대사관 앞에 등장한 유니클로 택배 상자들에 노 스티커가 붙여집니다. 반일 의지 똑똑히 보고 지금 당장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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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사나 택배노조가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제품의 배송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유니클로의 전범기 디자인 사용 문제와 최근 한 간부의 불매운동 비하 논란이 불씨가 됐습니다. 디자인의 전범기 위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 일본 기업이나 유니클로 배송 거부 운동을 선포한다.
앞서 불매운동 비하 논란에 두 차례 사과했던 유니클로 측은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고객님들 불편 끼치지 않도록 대안책을 지금 강구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서 일하는 민노총사나 마트 노조원들도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역사 왜곡, 경제 침탈, 일본 제품 반대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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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을 찾아도 안내를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대형마트 3사 측은 일본 제품 판매 중단 자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지만 노조 측의 안내 거부는 법령 위반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일본산 불매운동은 모바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일본 제품을 버리는 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일본 제품을 노출하는 채널에는 구독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잘 가. 일본 브랜드 티셔츠를 가위로 자르더니 손으로 찢습니다. 일본 제품을 찾아서 약국에서 일단 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약사 유튜버는 일본 의약품을 버리기도 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유튜브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을 노출하는 채널을 구독 취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상황. 일부 유명 유튜버들은 일본 음식을 먹었다가 아니면 일본 화장품을 소개했다가 쏟아지는 비판에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일본 제품 홍보하시는 분들 구독 취소를 하는 것도 사람들 하나 불매운동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다 보니 대다수 유튜버들이 일본 제품 소개를 매우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협찬 제품 관련돼서는 절대 맞지 않고요. 제품 노출되는 거에 있어서도 신경을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한 포털 사이트는 소속 크리에이터들에게 일본 화장품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엎드린 채 온몸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남편은 고유정이 살해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고유정과 현 남편이 살았던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 중이니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예. 현 남편은 아들의 사망 직후 사진을 공개하며 강한 힘에 눌려 목 뒤에 멍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유정의 살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에 생기는 반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엎드린 채 온몸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초기 현장에서 충분한 사진,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 확보해서 수사 중에 있고요. 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을 통해서 신중하고 세밀하게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타살과 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두고 고유정과 현 남편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남편은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이미 6월 3일에 저에게 고유정이 이렇게 죽였다. 방금까지 저에게 설명해 주신 분이니까요. 경찰은 오늘 현 남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누가 범인인지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정책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 충북 경찰이 공개적으로 입을 연 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월 숨진 고유정의 4살 배기 의붓아들 몸에서 발견된 멍인데요. 고유정의 현 남편은 아들 사망 당시 사진들을 토대로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브리핑을 자청했는데요.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대부분 답변을 피했습니다. 수사 브리핑이라기보다는 현 남편이 제기한 타살 의혹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 남편이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닷새 전 고유정과 현 남편이 대질 조사를 벌였죠. 현 남편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연쇄살인범을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섭고 떨리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 고유정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줄곧 같은 주장을 반복해 왔는데요. 네. 지난달 17일 소방 구급대원의 활동 일지를 시작으로 지난 2일엔 아들이 숨지기 전 전날 저녁 카레라이스를 먹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전 수면제가 든 카레라이스를 먹였다는 검찰과 경찰의 추론처럼 자신의 아들도 같은 방법으로 죽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 인터뷰를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고유정과 나눈 SNS 대화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자신이 프로필을 아들 사진으로 바꾸자 고유정이 나를 능멸했다며 화를 내는 부분이 나옵니다.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방해물로 여겼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이런 인터뷰를 해온 건데 그런데 아들을 잃은 아버지 입장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경찰이 문제를 삼는 거죠? 네, 의붓아들이 사망할 당시 현장에는 고유정과 현 남편 그리고 숨진 아이 셋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인데 남편이 언론을 통해 자신의 결백만 주장하며 수사 진행을 방해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질식사는 아니고 이 두 사람 중 한 명의 타살 의혹 또는 과실치사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이런 얘기네요. 3월에 일어난 일인데 수사 결과 도대체 언제 나올까요? 네,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10분 응선 중에 9.5분 응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살인지 아니면 과실치사인지 다음 주쯤 나올 수사 결과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IOI와 101 등을 배출한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네 번째 시즌이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투표수가 일정하게 반복된다는 의혹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이 투표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19일 마지막 방송에서 공개된 1위부터 22위의 득표수를 본 팬과 시청자들이 투표가 조작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의혹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날 1위와 2위의 표차는 29,978표. 그런데 3위와 4위, 6위와 7위 등에서 같은 표 차이가 다섯 번 반복됩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위부터 22위의 득표수가 모두 7,494의 배수라는 겁니다. 실제 1위의 득표수는 7,494의 178배, 이어 2위와 3위의 득표수도 모두 배수였습니다. 팬들은 프로듀스 X101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을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투표 조작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제작진은 실제 득표수가 아닌 득표율에 따라 환산된 득표수가 잘못 공개됐다면서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피서객이 북적거리는 틈을 타 몰카범들이 해수욕장의 극성입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쪼그려 앉아 연신 셔터를 누르는 남성이 있습니다. 피서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닷가에 놀러온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검거된 남성입니다. 몸을 숙인 상태에서 씻을 때에 상반신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마주편에서 관광객을 촬영한 것처럼 가장해서 그것을 줌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카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여성만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남성을 검문하려 하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특정 개인을 찍은 것은 선정적인 사진도 마찬가지고 선정적이 않는 사진도 보이고 있어요. 최근 3년간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17,000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31%가 6월에서 8월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몰카 걱정에 옷차림도 신경이 쓰입니다. 너무 노출이 많은 옷보다는 그냥 가볍게 놀 수 있는 차림으로 어디서 누가 찍을지 모르니까. 괜한 오해를 받을까 스마트폰 사용도 꺼려집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핸드폰을 들면 괜한 오해를 받거나 그럴 것 같아서 핸드폰도 잘 안 보게 되고. 좀. 해수욕장에선 탈의실이나 화장실도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구멍처럼 몰카가 설치된 흔적이 보이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장실 몰카가 의심될 땐 이 비상벨을 누르면 되는데요. 곧바로 경찰 상황실로 연결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합니다. 이르면 내일 발표됩니다. 다음 달 개각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왜 개각에 앞서 민정수석을 먼저 교체하는지 그 배경을 김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합니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직후 민정수석을 맡은 뒤 2년 2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된 겁니다. 총선 출마 예정인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도 인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개각과 내년 총선에 대비해 대통령 비서실 수석급 인사를 예정보다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 후임엔 감사원 사무총장과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관 비서관을 역임한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조수석에 이은 두 번째 비법조인 민정수석입니다. 일자리 수석 후임에는 황덕순 일자리 기획비서관이 검토되고 있고 시민사회 수석 후임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각은 중폭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 복지부 등 5개 부처를 포함해 모두 9명의 장관급 인사교체를 위해 후임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교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부 장관은 조수석이 유력합니다. 수석급에 대한 조기 인사는 조수석에게 청문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개각 청문회에서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그의 사법시험 동기와 측근들이 핵심 보직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대규모 세력 교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문무인 검찰총장이 아내의 손을 잡고 대검찰청을 나섭니다. 계획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그게 국민들 눈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인정받아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 총장. 임기 2년을 모두 채우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같은 시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2년간 근무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윤 신임 총장이 내일 취임하면 동기와 측근들이 핵심 요직에 대거 포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장엔 윤 신임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학과 1년 후배인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유력합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동기인 이성윤 대검 반부패 부장과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거론됩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최측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윤 신임 총장을 보좌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검사장급 간부 이상 18명이 줄사퇴한 만큼 다음 주 초 검찰 간부 인사에서 대규모 권력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북한이 직접 내려보낸 간첩을 직파 간첩이라고 부르지요. 우리 공안당국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직파 간첩을 검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40대 간첩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북한 정찰총국에서 직접 내려보낸 이른바 직파 간첩이었습니다. 정찰총국은 우리나라 국방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 산하기관으로 대남 공작과 정보 수집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 침투해 활동해왔습니다. 공안당국은 수년 전 한국에 입국했다가 출국한 이력이 있는 A씨가 국적을 세탁해 지난해 다시 국내에 들어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직파 간첩을 체포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침투 목적과 활동 내용 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한국인 어업기술자 2명이 탑승한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오늘로 8일째입니다.
이 선박은 지난 16일 속초항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하다가 고장 때문에 북측 동해에서 표류했습니다. 통일부는 수차례 송환을 요청했지만 북측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풍산개, 맹수도 사냥할 정도로 용맹함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새끼 멧돼지를 애지중지 키우는 다정한 풍산개가 화제입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미 풍산개의 젖을 물고 있는 강아지들 사이에 새끼 멧돼지가 눈에 띕니다.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한 가족 같습니다. 새끼 멧돼지의 이름은 메순이. 생후 열흘 정도가 지난 지난달 중순 식당 뒤편 닭장에서 굶주린 채 발견됐습니다. 너무 쫓겨나고 이러니까 우리 여기 다람쥐가 많거든요. 다람쥐가 많으니까 다람쥐인가 처음에는 그래 했는데 다람쥐. 풍산개는 메순이를 정성스레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털을 핥아주고 먹을 게 생기면 먼저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 잠수이 젖을 딱 먹는 기라 쟤도. 근데 잠수이도 가만히 놔두는 기라 얼굴 쳐다봐. 처음엔 좀 이렇게 피하면서 일을 하다가. 사냥감인 메순이를 자신의 새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풍산개의 모성 본능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메순이가 발견됐을 때에는 풍산개도 출산해 강아지들을 키우던 중이었습니다. 종은 다르지만 모성 행동에라고 보는데 채취가 이제 묻었거든지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당 주인은 메순이가 조금 더 크면 산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멧돼지는 생후일 2년이면 혼자 생활이 가능해 야생 적응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안정적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약 25평 서초구 아파트 전세가 14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식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홍일아 기자입니다. 주변에 명문 중고교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값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껑충 뛰면서 최고 14억 원에 달합니다. 반포주공 1단지가 10월부터 이주한다는 일정이 잡히니까 10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금액이 올랐습니다. 재건축 정비에 따른 이주 수요와 여름방학 이사 수요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난해 10월 이후 33주 연속 떨어지던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번 달 들어 3주 연속 올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아파트 청약 당첨이 이른바 로또가 되는 만큼 청약이 당첨될 때까지 전세로 버티자는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을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당분간 전세로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아이돌 굿즈, 아이돌 캐릭터 상품을 뜻합니다. 10대들에게 큰 인기인데 환불 갑질을 한 유명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콘서트장을 가득 메운 팬들이 같은 모양, 같은 색의 야광봉을 흔듭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려고 구입한 아이돌 굿즈입니다. 야광봉과 같은 응원 도구는 물론 티셔츠, 달력, 모자 등 각종 상품이 팬심을 자극합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이니까 사서 보려고. 팬들과 연예인들이 같이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아이돌 굿즈는 훼손만 되지 않았다면 일주일 안에 환불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했다면 취소도 가능한데요. 일부 판매업자들이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환불을 거부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단순 변심일 경우 환불 교환이 안 된다고 하거나 별도의 환불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판매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8개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독립군이 일본군에 맞서 처음으로 승리한 봉우동 전투. 내년이면 100년입니다. 한일 관계가 뜨거운 지금 스크린과 무대에서 재현됩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라베스코스코이 우리를 북받치게 만들고 종잡게 만들었다 그 말이야.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봉우동 전투. 1920년 6월 7일 만주 봉우동에서 독립군이 일본군에 맞서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를 그렸습니다. 일본군은 157명이 전사하고 200여 명이 부상당했지만 한국군 전사자는 4명에 그쳤던 전투. 피해 역사, 아픔의 역사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다면 봉우동 전투는 저항의 역사, 승리의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영화입니다. 오는 9월 무대에 오르는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은 봉우동 전투를 이끈 대한독립군 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삶을 그렸습니다. 홍범도가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전장에서부터 카자흐스탄에서 극장 수위로 일하게 되는 말년까지 시공을 오갑니다. 민족 정신이라든가 조선 독립의 의지라든가 그리고 민초들의 힘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한일 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일 역사를 다룬 작품들의 흥행 성적표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런던 시장 출신의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영국 신임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존슨 총리는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영국판 트럼프로 불립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강경론자로 합의 없는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중부와 전북을 시작으로 내일은 장마전선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사나흘간 길게 이어지겠고 매우 많은 양이 집중될 텐데요. 오늘 밤부터 일요일까지 중부 많은 곳에는 250mm, 경기남부와 영서남부 또 충청북부 많은 곳에는 무려 40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장맛비는 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하천 범람이나 차량 침수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동해안과 남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전 29도, 대구는 33도 등으로 비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부지방은 여전히 덥겠습니다. 일요일에 장맛비가 그치고 나면 더위가 다시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공 침범에 대해 러시아가 사과했다. 청와대가 이렇게 설명한 직후 러시아가 오리발을 내밀었죠. 힘의 논리가 압도하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 일, 중, 러, 시체말로 사방이 지뢰밭인데 남북관계에만 올인할 일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누가 21세기의 진짜 파트너인지 냉정하게 따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